정파의 고수가 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파. 이게 뭔가 그 AR은 약간의 착색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몰랐는데 얘를 보니까 사파였지 AR이 않았을까? 사파다. 왜냐? AR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쉐틀러가 이제 검황이면은 그치? AR은 천마신군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알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흑풍회였네. 그렇죠. 흥풍했던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파였어요. 이게 오히려 더 정파 이미지다. 왜냐면은 뭐랄까 착색의 느낌이 없고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해요.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뒤에 딴걸 많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쪽이 정파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요즘 또 시간 날때 짬짬이 그 열혈 강호 다시 보기 하고 있다고 하시더니 맞아. 정파 사파 이런 거에 좀 꽂히셨네요. 그렇죠. 저는 원래 또 사파 좋아했습니다. 저도요. 원래 그렇죠. 이게 뭐랄까 정파 좀 재미없잖아요. 뭔가 사파가 더 그치. 꿀잼이야, 아 뭔가. 꿀잼이에요. 저는 그분 되게 좋아했어요. 나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빙백 신장 쓰시는 분 아, 있잖아요. 그치. 장인어른. 그치, 장인어른. 더워 죽으려고 하고. 그분이 진짜 꿀잼이었는데. 맞아요. 좋습니다. 한비광이 그래서 야, 참. 사파라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네. 뭐 AR이 뭐더 재밌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맞아요. 이미지적으로 조금 더 뭔가 내추럴하고 좀더 베이직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쉐틀러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에 한번 농담으로 한번 해봤고요. 네. 쉐틀러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브랜드 설명을 첫 시간에 지울리아 입실론 할 때, 여기다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 설명도 미리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에 편하실 것 같고, 저희가 쉐틀러 앰플을 사이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다섯 대를 쫙 연속으로 할 건데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을 이제 리뷰를 해보니까 나일론도 중간에 한번 정도 들어보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일론도 잠깐 연주를 하려고 하나 갖다 놨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이 관전 포인트가 재밌는 게 요즘 AR이 가격이 180만 그쵸. 원대거든요. 근데 얘도 180만 원대예요.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동일해요. 합니다. 맞아요.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오 만약에 같은 돈이면 뭘 사지라고 고민하기 딱 좋은 사이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는 중간에 잠깐 마이킹 비교 정도만 AR 살짝 한번 맛만 보고 사운드 미치기 살짝.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평가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면은 들어보시는 게. 우리가 뭐 정파사파 얘기를 하는 거뭐 공감을 하실 수도 그렇지. 있고 오 그렇죠. 나는 이게 더 정파 같은데 뭐 하실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원래 정파랑 사파랑 있다가 그 사파가 다 먹으면 그게 정파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야당이 집권하면 여당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정파 사파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정파인 애들의 그렇죠, 논리다. 뭐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중간에 잠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율리아 X, 오늘은 카이죠, 카이. 이건 뭐 로마자든 뭐 그리스어든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든 편하게 그냥 읽으시면 될것 같고, 지난 시간이 입실론이었으니까 얘는 뭐 카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지율리아 카이로 일단은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우드 모델이라 이 디자인이 상당히 외관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 최신 시간이랑 같아요. 좀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그죠? 확실히 이게 까마냐, 이거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50와트였고, 이번 시간 70와트로 늘어나서 가격도 올라와 있습니다. 188만 원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뭐 어떤 스펙 차이가 있나? 50와트, 70와트. 일단 출력의 차이가 있고요. 네, 1인치 돔 트위터에 5.5인치 우퍼가 포함된 동축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역시 2웨이 베이스 리플렉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A 프리앰프.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건 디멘전이 조금 더 커요. 270, 180, 280mm. 그리고 무게는 7.5kg입니다. 그리고 팬텀 파워가 이제 투 채널, 뭐 10V짜리가 있고 24V짜리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48V가 48. 아니고 10이랑 24인데,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24 같은 네.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면은 제조사 측에다가 이 마이크 앰프 사용해도, 이 마이크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라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립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패시브였고요. 네. 이번에 액티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액티브 듣고 그 액티브로 AR 한번 갔다 올게요.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중립이에요. 조금 만져볼게요. 오, 좋아요. 오, 시원시원하다. 좋죠. 네, 이거 바로 AR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AR 가서 AR에서는 중립 말고 그냥 애초에 우리가 평소에 치는 예쁜 세팅으로 바로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네, 이거 마이킹으로만 비교해볼게요. 네네네. 네. 가보겠습니다. 아유, 좋아. 좋다. 와, 진짜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느낌 달라요. 아, 이게 진짜 다르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기타 줄로 치면은 엘릭서와 존 피어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엘릭서가 약간 그 샤방샤방함을 약간 이렇게 묻혀놨잖아요. 네. 완벽하게 완전 다른 소리라기보다는 네네네. 사운드가 둘 다 좋은데 이쪽에는 약간 설탕 묻은 느낌이고 이쪽에는 약간 꿀 묻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달달한데. 그러니까 지금 엘릭서가 AR 쪽이라는 거죠? 그쵸, 제 생각에는. 네, 존 피어스가 이쪽이고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어쨌든 내추럴한 느낌이 더 묻어나는 거는 확실히 셔틀러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R이랑 비교해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네. 역시 들어가면은 이 웜이 좀 재밌어요. 상태에서 지금 액티브였고요. 패시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나일론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나일론입니다. 오, 좋다.
자 이번엔 보컬 한번 들어볼까요? 나만 바쁜 거 같지? 바빠요. 왜 나만 바쁜 거? 자 이런 느낌입니다.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곳에 대하여 나만에 대하여 아 좋네요. 좋네. 좋다 좋다 좋네. AR이랑 완전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취향에 따라서 맞아요. 내가 뭐 좀 내추럴한 걸 좋아하냐, 착색이 예쁘게 된 걸 좋아하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옵션 대안이 나온 네. 것 같은 게 저희가 AR이랑 같은 크기 가격 퀄리티를 갖고 있는 대안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맞아요. 어 가격을 치면 가성비 어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대항마로 같은 가격대로 빡 나타나니까 이건 관전하는 아유.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네. 딱 양쪽 정파사파 아니에요? 뭐 둘 다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이 코멘트는 제가 생략할게요. 둘 중에 나라면 뭘 선택할 것이냐 이 코멘트는 오케이. 일단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셰틀러를 이제 쭉 보신 다음에 뭐 마지막 시간에 한번 코멘트를 한다던가 네 좋아요 그 정도로 좋아요. 하겠습니다. 나도 좀 네. 해야 되겠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약간 지름평 뭐 한줄평 느낌으로 가볍게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황의 등장. 검황의 등장.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지율리아 입실론이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입실 이랬잖아요. 이번엔 카이잖아요. 이 사운드 좋다 카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좋다 카이. 좋다 카이. 좋다 카이. 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120와트로 갑니다. 오. 데이비드 카이 다크우드 모델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